그리고 또 이렇게 쉬는 동안 아니면 또 준비를 하는 동안 관상을 궁금해. 어, 진짜요? 어머. 아니. 아니 또 관상을. 어머 어머. 조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옛날에 그 감독님이 저 초창기 때 초창기 때 감독님이 저를 되게 막 그 나무랬어요. 나무라는 게 잘 되라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모자란 게 많으니까 저는 이쪽 일을 할래서 했던 게 아니라 원래 유치원에 애들 가르치다가 온 거잖아요. 아, 그러셨어요.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연예인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애가 왔으니 뭘 어떻게 알겠어요. 막 뒤로 가면 절로 나가버리고 막 이러는데 혼이 엄청 많이 났죠. 막 이렇게 끌려다녔죠. 거의 막 이렇게 막 이렇게. 근데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혼자 서점에 갔죠. 서점에 갔는데 베스트셀러가 딱 있더라고요. 근데 보게 되잖아요. 보는데 관상이 있더라고요. 관상. 관상. 네. 그래가지고 그냥 베스트셀러니까 보자 했는데 딱 폈는데 어, 그 감독님이랑 똑같이 생긴 거야. 오. 그래서 읽어봤어요. 성격이 똑같아요. 와. 야, 이것도, 야, 그 친구 뭐야? 그래가지고 읽어봤더니, 어머, 내가 아는 친구들도 똑같아.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굴 생김새가 그 관상의 그 성격이 있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가서 읽었죠. 그걸 읽기 시작했군요. 그걸 읽기 시작하면서 대화나 이제 미팅할 때. 그때 거기 나왔던 얼굴이네. 이러면 아 이런 성격이겠구나. 거의 다 맞을지. 근데 거의 다가보다 정말 확률이 높더라고요. 아~ 그러니까 이게 통계학적으로 써놓은 건데 100%라고는 할 수 없으나 100%라고 할 수는 없으나 궁금하네요. 통계학적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관상가 양반 우리 저기 나 모르는 거 예. 어 대상 아니가 저기 벌써 하나 준비해봐. 아 관상 이거게 관상 어 너무 멋있잖아요. 아, 진짜. 아, 이복의 관상가 양반. 그거 아니네 장인다. 여기 잘 보이시죠? 아유 그러면 예빈 씨 네, 근데 진짜 요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만약에 숨기고 싶은 것도 그냥 여과 없이 다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러려고요. 유재석 아저씨, 유재석 아저씨 관상은 그냥 솔직히 모든 분이 얘기하시지만 코가 진짜 좋아요. 그래요, 제가요? 이 약간 콧구멍이 안 보이는 살짝 화살코라 그러죠? 화살표. 아, 맞네. 약간 화살표 코가 각, 지금 지위를 갖고 있잖아, 명예와 부를 유지할 수 있는. 그러니까 이거를 지킬 수 있는. 아, 자꾸. 예, 근데 여기가 그 김태현 선생님이랑 곱게 비슷해요. 김태원? 아, 김태원 씨. 근데 김태현 선생님은 이게 얇잖아요, 콧볼이. 네. 아, 맞아요, 얇아요. 예, 얇고, 저기, 유재석 선배님은 그게 두꺼워요. 네. 어, 두껍네. 예, 그래서 더 부와 명예를 더 지킬 수 있는. 아. 예, 그런 게 있는. 아, 그런 관상에서 코가 모든 걸 다 했어요.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.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. 아, 이게. 그냥 전 개인적인 소견입니다. 이거 책에. 근데 만약에 코가 이렇지 않았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네요. 코가 이렇지 않았으면은 진짜로. 그냥 솔직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. 아, 한마디로 코가 이렇지 않아서 코피 쏟는군요, 제가 인생이. 그쵸. 유재석 씨 관상에서 좀 제일 아쉬운 부분은 뭐예요? 뭐 코는 좀. 코 빼고 나. 솔직히 귀가 좀 아쉬워요. 근데 귀가 되게 좋은 게. 여기 귀가 좀 작아요.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밑에 여기에 귀가 있어요. 그런 사람 우두머리상이라 그래요. 우두머리상. 귀가 아 그래요? 여기 얼굴 밑에 내려와 있어요. 예, 네, 이런 사람들 우두머리상인데 아~ 가슴도 내려와 있고. 아이고 잠깐. 아니. 국초 씨 한마디로 배꼽이랑 붙었어. 아 진짜. 영수 씨. 진짜 좀 그냥 좀 객관적인 생각으로 우리들이 아는 거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. 아 그래요?
그러니까 약간 장난이 심하고 악동 기질이 있는데 순간순간에 이렇게 욱하는 그런 순간순간에 그런 좀 그런 게 있어서 친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가식적이다.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라고. 그렇네. 아니 그 중간중간에 있어요.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. 건들지 말라.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두머리 1인자 영원하죠. 야, 최고의 관상이에요. 여기 전현무 씨도 또 뭐. 형 오빠는 솔직히 말해서 다 시추상인 줄 아는데 네. 그게 아니라 보스턴 테리어였잖아요. 보스턴 테리어예요. 네. 다 걔네예요. 불독. 결국 약간 또 불독도 좀 닮아요. 그런 상이에요. 근데 오빠 같은 상은 남에게 베푸는 거에 기쁨을 모르는 상. 남에게 베푸는 거에 기쁨을 모르는 상. 남에게 베푸는 거에 기쁨을 모르는 상. 기쁨을 모르는 상. 정확하다. 정확하다. 이런 게 나와? 아니, 정확해요. 아니, 진짜. 진짜 이거. 진짜 너무 많다. 정보 미리 주시는 거 아니 진짜. 너무 맛있게 하신다. 아니 예빈 씨 말이 참 진짜. 맛있다. 와. 아니 말이 참 우리 예능이 너무 잘 맞다.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아 그래요가 아니라 우리가 맞아 이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냥 표현이 아니라 남을 잘 안 돕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을 베푸는데 기쁨을 모른다. 그러니까 베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아니죠 아니죠. 그러니까 아니죠. 이 얘기가 아니, 그냥 악플로 아니에요?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, 한마디로. 와, 글쎄요. 늘 형한테 밥을 얻어먹으면 찝찝해요. 조윤희 씨, 난 이걸로 끝난 거야? 끝난 거야. 난 이걸로 끝난 거야? 끝난 거야. 자, 잘 유지하세요. 자, 우리 그 전현무 씨도 잘 유지하세요. 조윤희 씨 이제 드라마도 앞두고 있고. 아, 네. 그러니까 조윤희 씨는 진짜 드라마 잘할 거예요. 왜냐하면 조윤희 씨는 되게 순수하고 착해요. 근데 고집이 좀 세죠. 맞아요. 고집이 엄청 좀 세고 자기가 마음먹은 일은 해야 돼요. 그래서 무슨 이렇게 산 모양의 입술 있죠. 네. 이런 산 모양의 입술이. 약간 그러네요, 네. 조윤희 씨. 그리고 입술이 누군가 무슨 일을 맡겨놨을 때 엄청 확실하게 일을 해내요. 네. 이런 입술들이 되게 일을 확실하게 해내는데 좀 인복이 없어요. 귀가 인복이 없는데 인복이 없어요. 사람이 복이 없어요. 인복이 없어서 원래 저 어떻게 보면 이제 친구들을 너무 많이 만나면 구설 수 있고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어떻게 맞아요. 보면 근데 다행히도 혼자를 잘 놀아요. 네 맞아요. 맞아. 다행히도 혼자를 잘 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울증에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. 단점은 없어요 단점? 아니 단점은 솔직히 말해서 좀 승질 머리 있다. 승질이 조금 약간 되게 순해 보이잖아요. 안 그래요? 한 번 걸리면 여기서 제일 싸움 잘할 수도 있어요. 아니 조세호한테 하는 거 보면은 아닌 일에 싹 해버리면 여기서 너보다 싸움 잘할 수 있어요. 쉽지 않아요. 그냥 편이나 자식 뭐 이런 거는 장관상이 뭐 딱히... 워낙 모든 일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쁨을 받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너무 둘이 너무 네네. 아무튼 상당히 좀 뭐 재밌게 얘기 잘 하시네요. 우리 여기 또 조세호 씨를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. 세호 같은 경우는 진짜 없는데 왜 찾는 척하세요? 아니 그 예빈 씨가 나중에 또 이런 것도 있다. 아 있어요. 요만하게 세 줄 있어. 세유는 돼지상. 세유는 돼지상. 사랑 뭐 이런 거 좀 해줘야죠. 결혼운은 어떨까요? 그러니까 100을 하면 80밖에 운이 안 따르는 거야. 너는 100을 100일을 저주를 해라. 저주를 해라. 흠만 들어오면 그럼요. 유누님은 좋은 얘기해주고 우리는 뭐야. 유누님은 좋은 얘기해주고 우리는 뭐야. 도대체 여기 죄송한데 예빈 씨. 아 예빈 씨가 관상 악플로 아니에요 지금. 관상이야. 야 그래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어. 예빈
여린 씨가 이렇게 재밌게 관상을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다. 아, 여린 씨. 재미로. 진짜 오늘 뭐 생각해.